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도로는 대구 제일 중심도로 달구벌 대로입니다. 길 건너편에 홈플러스도 크게 있죠. 그리고 홈플러스 건너편에 보면 바로 이제 대구 지하철 2호선 바로 내당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당역과 두류 내거리 사이에는 많은 상업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사무실들이 있어서 직장의 수요가 참 많은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저 보여드릴 건물은 이 달구벌대로 바로 한 블록 뒤편인데요. 뒤편에 6m 도로 접해 있어서 건물에 허실도 없고 그리고 층수도 5층까지 올라간 아주 수익률도 잘 나오고 고수익형 건물입니다. 현재는 당연히 이제 위치가 이 정도니까 공실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공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 몇 시간 만에 새가 나간 적도 있고 뭐 그렇게 공실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에 둘러보면 전부 다 현재 수익형에는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동네가 그만큼 임대 수요가 많다는 뜻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교통과 생활 환경이 너무 편리한 위치다 보니까 직접 거주하실 분들도 이 동네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이제 이랜드 타워 보이시죠? 저쪽으로 이제 운동 다니기도 좋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대구 신청사 두류 정수장 부지에 신청사가 들어오고 나면 야외 음악당과 그리고 이랜드 그리고 감삼내거리부터 이 아래 위치한 내당역 인근까지 주변의 분위기도 또 확 바뀔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왔는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금방 도착했네요. 역까지는 뭐 한 2분? 2분 하면 충분히, 2, 3분 하면 충분히 역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좌측편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제리에는 칭크로 감아놨고, 그리고 거의 뭐 주인세대, 옥상까지 주인세대 독채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보시면 측면에도 드라이비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도를 사용해서 전면에 대리석과,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전도 조화가 참 잘 이룹니다. 그리고 1층은 당연히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보면 이렇게 전부 다 다가구 건물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원룸, 투룸 찾으시는 세입자분들도 이 동네 가면 원룸, 투룸도 많고 그리고 역세권에 가까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살기도 좋고 어디든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위치다 라고 원투룸 수요자분들은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실 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 동네에 관심 두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오늘 이 건물 하나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이제 주인 세대까지 모두 거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라든지 가구 구성, 가구 수 특히 가구 수가 많아서 수익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복도 구조라든지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뭐 여기 청소 분리수거함도 관리가 잘 돼가고 있네요. 그만큼 건물 관리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층에 들어왔습니다. 1층에도 보면 이렇게 전부 다 타일 시공이 되어 있는데 모노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1층 들어오는 여기 현관문 센서등이 크기가 엄청 크네요. 저 하나로 뭐 불을 이만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여기 원룸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창고식으로 쓸 수 있도록 창고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전부 다 이렇게 모노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두셨는데 이런 타일은 뭐 시공할 때는 아무래도 시공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적인 뭐 300, 600각 타일보다는 훨씬 더 작업이 좀 까다롭긴 하죠. 일일이 이렇게 매실을 다 넣어야 되고 하니까 뭐 작업도 오래 걸리고 시공비도 좀 더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뭐 거의 하자가 없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타일을 쓰면은 겨울철이나 되면 뭐 타일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타일을 쓰면 뭐 그런 하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2층은 이렇게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원룸 두 개와 투룸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도 4층도 똑같은 구조인데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은 5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마감을 이거 돌로 이렇게 마감을 해두셨네요. 보통 여기를 데코 타일이나 이렇게 마감을 해두시는데 아주 엘리베이터 실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2층하고 3층하고 이제 여기가 4층 구조. 4층은 배열은 전부 다 똑같아요. 복도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구조는 전부 다 원룸 두 개, 투룸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제 위층 5층이죠. 5층에는 원룸 하나와 주인 세대가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면 복층으로 올라가면 옥상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옥상은 뭐 세입자들은 사실 뭐 크게 옥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을 닫아 놓고 옥상을 주인 세대 단독적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이는 전망이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 세대에서는 이렇게 앞에 1핸드 타워가 보이고 참 오늘같이 날씨가 맑은 날은 전망도 참 좋죠. 그리고 한 층 더 높기 때문에 뭐 주변이 가린다든지 그런 거는 다른 집보다는 훨씬 덜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건물 뭐 복도라든지 외부라든지 한번 쭉 한번 훑어봤고요. 일단은 한번 내려가서 건물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뭐 주차장 바닥도 보니까 뭐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선을 다 따놓았죠. 선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크랙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선을 다 따놓았습니다. 그리고 옆 건물과 비교하면 이 건물이 옆에 보다는 조금 이제 지대가 낮아요. 낮지만 건물이 훨씬 한 층 더 높기 때문에 이 건물과 비교해도 건물이 확실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원룸 8개, 투룸 6개, 주인 세대 총 15가구에 대지 223제곱미터, 구평수로 67.6평, 2018년 11월에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8대, 북도로 8m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 21억, 대출 6억 있고요. 주인 세대까지 모두 임대를 했을 시에 임대 보증금 6억 9천만 원, 현재 인수가 8억 1천만 원입니다. 월세가 거의 500만 원, 507만 원 나오고요. 은행 이자 제외하고도 317만 원 나오는 아주 수익률이 많은 그런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를 예를 들어 이제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현재 인수 금액이 10억 6천만 원, 10억 6천만 원 인수를 하시고 주인 세대에 거주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당역 초역세권과 그리고 주변 공원이라든지 생활, 교통 아주 우수한 그런 위치이고요. 그리고 다가구가 이렇게 많이 밀집이 되어 있으면 새가 그만큼 잘 나가는 동네고 이런 새를 원하는 임차인들도 이 동네 가면 집도 좋고 살기 좋다고 다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임대업하기 참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주인 세대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직접 한번 보러 나오시면 내부까지 한번 제가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